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사선 경기도 의정부 을이죠. 우리 홍문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굉장히 얌전하게 네. 말씀하시는데 우선 말이죠. 홍문정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그 이 양반이 참 이렇게 참 겸손하시고 참 양손하신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 학력부터 좀 제가 이분이 하버드대학교의 교육학 박사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석사가 미국에서 두 개군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참 그야말로 화려한 학력입니다만 지금 15, 16대. 네, 15, 16. 예, 그러시다가 두 번. 네, 탄핵 때 떨어지고요. 물 먹고. 예, 예. 예. 19, 20. 20. 예, 그렇죠. 지금 사선이신데. 예, 예. 예. 그 문희상 의원하고 많이 싸맸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같은 지역이라서.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두 개로 나눠지는 바람에. 예, 예. 예 그랬고. 그 하버드대학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버드대학 다닐 때 반기문 총장하고 같이. 아하. 동문수학했죠. 이제 그분은 나이가 그렇죠. 많은. 그리고 뭐 지금 정치는 지금 정치에서 뭐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달곤 전 장관, 의원, 그 다음에 저 박진,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송하중, 뭐 아하 그 시절이었군요. 청와대 수석에 또 한덕수 예, 총리, 예. 뭐 이런 분들 뭐 장관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많고요. 예, 박세환 장관,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때. 하버드 같이 있었죠. 그때 홍 의원님은 학생이시죠. 그 사람 다 학생이죠. 다 학생이죠. 학생 예, 반기문 총장은 그 당시 외무부 공무원으로 와 계셨고 어허. 그러나 학생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부에서 파견한 학생.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아주 거기서 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아 예. 그러셨군요. 요즘도 이제 계속 교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아주. 말씀을 하셨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1991년에 네. 하버드대학교 예. 그때 뭐 다 뭐 이렇게 예. 어떤 데로 가는데 저는 예. 그 정치학과에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그, 예,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어디에 계셨나요? 그 엘리오트 엘리오 옛날, 아시죠? 옛날 건물. 아, 예, 저 예, 이제 예. 붉은 벽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좋은 데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저 케네디 스쿨. 케네디 스쿨. 예. 그렇죠? 제가 케네디 스쿨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이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예. 우리 저 우리 홍문정 의원님을 뵐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네. 그 아버님 홍 우준 의원. 예예. 예, 예. 제가 그때 완전히 병아리 기자 때죠. 그때 이제 민정당의 의정부.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아, 그렇죠. 의정부 동두천 양주. 예. 이 참 거대 선거구였는데. 예, 예, 선거 그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의 참 그 자녀 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에 네. 참 그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인재 중에 한 분이다. 아이고, 네네. 그 과찬의 말씀. 말씀이 아니라 네. 참 그 그러니까 15대면 몇 년이죠? 1996년. 96년.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한 23년, 네. 3, 4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우리 아버님이 선거 정치 오래 하셨거든요. 예, 예. 뭐 그러면 예,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아버님 가방 들고 다녔으니까 아.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예, 예. 어쨌든 하여튼 그 우리 윤카세 TV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본격 토크를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이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예. 나경원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9월 예, 26일. 네. 그러니까 아하. 그런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 민주당 그 원내대표나 그 젊은 의원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에 제가 그 저 생각을 해도 예.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 어저께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할까? 아,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중진 의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여기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이건 뭐냐?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제 선진화법 생긴 이후에 예, 예, 예. 우리 한국당 빼고 이분들이 선거법 그 바꾸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우리가 말하는 그다음에 검경수사법 뭐 또 5.18법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패스트 트랙에다 얹어서 네네. 야 나머지 야당들과 그 뭐 야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차피 한국당 여기다가 그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당에서 참가를 안 하고 예. 찬성을 안 할 바에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완전히 제낄 수 있는 또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허. 그래서 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 일을 만들고 무슨 나경원 대표를 무슨 저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그러는데 완전 코미디거든요.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우리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나경원 의원은 사실 세게 말한 것도 아니다. 예, 예, 그 뉴욕타임즈인가요? 뭐 어디에서는 대통령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했고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을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정문원 의원인가요? 예, 예. 그 분이 그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북한에 가서 얘기할 때 나는 북한의 대변인이다. 그게 대변인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서실장 지내신 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거를 본인 스스로 모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 한국당으로서는 조심해야 될 게 네. 이게 큰 정치의 그 지금 저 내년 총선에 총선 전략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국당을 빼고 가고 예, 한국당이 예. 그 역할을 못하도록 사실 선거법이라는 거는 그 여야가 합의해서야 하는 거지. 예,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여당 마음대로 한 적이 없는데 나머지 그 야당들이 거기 동의한다고 해서 네, 네. 이게 이렇게 선거법을 야합하고 네. 공수처 이게 옥상옥이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수처 뭐 검경 그 수사권 뭐 독립이에요. 분립이에요. 그렇죠, 뭐 5.18 문제 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처리하기 위한 네. 그 첫 번째 큰 수순의 하나로 나경원이라는 우리 원내대표를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이라는 게 저는 나경원 대표한테 항상 불만인 게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우회 화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딱 그냥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을 뭐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뭐 무슨 그런 읍소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 해찬 당대표부터 그야말로 발광을 하던데 네. 바로 이제 우리 홍 의원님의 분석이 아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극으로 몰아가고 소위 말하면 극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극우몰이지. 극우몰이고 네? 대화하지 못할 상대고. 상대고. 예, 그다음에 개혁적인 법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참여할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없는, 그러니까, 없는 그렇죠. 집단이다. 없는 이게, 집단이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 소위 말하는 5.18 그 이른바 망언이라는 거. 어나 저는 망언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그 공청회 논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재미를 봤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재미를 본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소위 문재인 쪽이니까 아니 뭐 기울어진 운동장도 뭐 보통 운동장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지금 이걸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막말로 좀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 뭐 이른바 종편 네. 그리고 그 뭐 KBS, MBC, SBS 뭐 이런데 몇몇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막 조성되어 가는 이런 마당에 대통령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국가 원수 무독죄는 1988년에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무슨 저 북한식 그 저 용어로 하면 예. 무슨 최고의 존엄을 건드린 것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반성을 해요. 저희가 이제 여당일 때 예. 저희가 이제 이때쯤 되면은 누가 우리가 말하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에 예, 예. 어떤 사람이 앞으로 그 보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사람인가 예. 이제 저도 이제 중진위원회 한 사람이니까 이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럴 때 막 앞에 나가서 삿대질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예.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아, 저 사람 다시 공천 줘서 국회를 우리 보수 뭐를 지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 제가 여당한테 경고하지만요.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아. 예. 그렇지. 공천 받으려고 난리 치는 거지만 공천 받고 나면요. 그 사람들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아. 예.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만 정치인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게요. 아. 특히 이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 예. 자기 지상의 목표가 당선이에요. 다음에. 아.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떨 때는 가서 김일성 발가락에도 빨아먹을 것 같은 아.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는데 네. 정말 서글퍼요. 그리고 제가 그 후배 정치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어제 보면서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아. 저거 다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에서 모니터하고 있을 거고 모니터하고 있죠. 야, 다 뭐, 들여다보고 예, 있죠. 표 무슨 의원은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뭐 야단을 치더라. 뭐 이모 의원은 뭐 그 단상까지 올라가더라. 뭐 눈을 부릅뜨고 뭘 하더라 하는 것이 그 청와대나 아니면 하여간 그 당의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예, 예. 거기서 A, B, C, D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등급 잘 받으려고 그러다가 본인으로 봐서는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예. 고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그거 그런다고 그 사람 제대로 고르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정말 위기가 당할 때 그 위기에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지 지금 여기 저 의사당에서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치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자기들이 여당인데 네. 윤리위 제소하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절대 그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에 앞장서서 민주당을 모할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뭐 저 손에다 장지직이 내기에도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부터가 충성정리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른도 그 이제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정치를. 예, 예. 그만둔다고.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만둘 사람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예.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나. 예, 뭐 이게 무슨 아니 근데 그 양반은 옛날 네. 학생운동도 하신, 하신 분이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당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해찬이라는 분이 뭐 나이가 들고 뭐 요즘 또 뭐 치매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 그 양반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우리가 저 그 잘 잘 봐야 된다. 그러네,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읽어서 일투족을. 네. 근데 어저께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분이 옛날에 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 실장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때가 더 의연하고 멋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 저분이 그 여당의 키를 쥐고 있으면 우리가 무섭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아, 저 양반이 또 무슨 노역을 부리는 것보다 그런 거 저기 평통 부의장이라고 하려고 그러나 참. 아니면 뭐 저 뭐 또 국회의장에 또 관련이 그렇지, 있나 그렇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저도 이제 이쪽에서 하도 정치법을 많이 먹어서 저 감각에 의하면 틀림없이 그만둘 분은 아니다. 아, 그렇죠.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시죠.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뭐 유신 반대했다네. 그런 사람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 남아요. 예. 와,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그 뭐 국무총리하고 이럴 때 뭐 문재인 뭐 완전 너는 정치도 알도 못하 이런 식으로 하대했던 사람인데 딱 이게 내가 기회다. 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이 한 건 해줄.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솔직히 말하면 귀엽고요. 아, 돈돌하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예, 자기 예. 대선배고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한수 미치라고 봤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떠올려주고 있으니 예, 예. 아, 이해찬 저로는 당대표 하시고 나서 뭘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오늘 오전에 그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네. 우리 홍 의원님이 야 이거 무슨 뭐 최고 존엄이냐 예. 이거 그건 정말 저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최고 인민회의 회장 같잖아요. 와, 맞습니다. 와 예. 쫓아 올라가가지고 예, 어? 예. 그 원내대표라는 홍의표 원내대표 서글퍼요. 야 서글프 진짜 예, 예. 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예. 자기네들이 무슨 뭐 옛날에 뭐 반독재 어쩌고 했다는 사람들이 더하잖아요. 예. 그것보다 더한 얘기를 했어도 더한 얘기를 더한 했어도 얘기를 정말 진짜 예.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윤리 제소를 한다 그래도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거 조목조목 꼭 뭐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뭐 자기들이 의총에서 얘기해도 되고 예. 이게 저 뭐 저 야당 대표가 예, 예. 뭐 우리를 비난하는데 네. 아니 이 언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정도로 아.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음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에, 이제 청와대 대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쟤네들하고 얘기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야당 애들 몇 명 데리고 이중대 삼중대 데리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뭐 패스트 출액하고 다 할 테니까 예, 걱정하지 예. 마셔. 나는 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예, 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거 조국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 유시민 거기 으흠. 아니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시민의 무슨 뭐 어디 나와가지고 그렇지. 뭐 공수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유시민이 끄떡끄떡하고 하는 예. 걸로 봐서 니들 또 짜고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거이고 지금 사실 그 민변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이미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 명단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뺏겨도 공수처를 잡고 있으면 그 정권이 그래도 오래 간다. 아. 정권 자기들 그 저 뒤에 또 버팀목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공수처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예. 예. 이게 택도 없는 일이고 택도 없는 일인데 하여간 뭐 나경원 대표가 이런 연설을 했건 안 했건 할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 국회도 뭐 파행으로 몰고 갈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제 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지도부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컸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게 지금 그 보수파 특히 그 태극기 국민들이 이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쪽 그 뭡니까 그 바른정당 탈당까지 하려고 했다가 안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 나경원에 대해서는 아주 참 그야말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번에 야 그래도 나경원이가 그래도 뭐 한방 한 거 아니냐 야 뭐 그래도
양해는 안 차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예.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태극기도 이른바 우리 보수의 저는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에 일희 일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 예, 나경원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우파를 지지하는 이른바 뭐 태극기를 예. 태극기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그분들하고 한편이다라고 되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자기를 자기가 옛날에 어땠든가 최소한도 네. 탄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땠다 탄핵에 찬성한 건 맞으니까요. 제가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탄핵에 찬성했다고 그래서 당신들을 버릴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뭐 나나 지금 우리 예, 우파 진영에 예, 예. 있는 사람들이 예. 단지 탄핵을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단지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 촛불이 그 뭐 헌재가 뭐 이랬으면서 예, 예, 예. 탄핵 내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가끔가다 뭐 우익에 좀 그렇지, 좋은 그렇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나경원 야, 대표도 홍현님 놀랍구나. 네. 나경원 대표도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뭐 난 정치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그렇죠. 경우는 난 정치적 소신이 나는 그거 못 잘못됐다고 못한다. 네. 그럼 좋다 이거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난 당신 우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흠. 그렇다면 보수 우파라는 딱지를 띄어라.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나경원 의원도 어제 잘했죠. 정말 예, 고맙고 예.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 야 다시 봤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진위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시는 분이 그 잠시 인기를 위해서 그 인기 영합하는 발언 같은 것에만 쫓아다니면 그렇지 그렇지 결국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하지 못하면 그거는 저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예, 예, 예. 그거 뭐 대변인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나는 자고 못한다. 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예, 예. 난 탄핵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우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그런 확실한 기준과 소신을 예. 갖고 계시는 게 참 든든하고 참 놀랍기도 합니다. 아니, 예, 예. 요 근래에 그렇죠. 헌재에서 이 참 나쁜 아저씨들이 말이에요. 네. 지들이 8명 다 동의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공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우리가 일주일 후에 이거 8명 만장일치로 나올 건데 네, 네. 만장일치로 나오는 그거를 억셉트 할래 아니면 그 전에 하야 할래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사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헌재에 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헌재 의견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는 뭐 저 히브리 법에 의하면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그러는데 무효죠. 예. 이 나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다른 사법농단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8명이 말하자면 합의를 했다면 네네. 그 합의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촛불을 네? 누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박관철인가 뭐 그 양반하고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주동 세력이 있는 거지. 뭐 주동 세력이 있거나 하여간 어쨌든 그걸 매니플레이트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대통령한테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를 자기들끼리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무슨 때깡도입니까? 가. 이런 천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예, 예, 예. 저는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는 거를 완전히 이건 뭐 문재인의 사냥개죠. 사냥개. 야, 아니 권력을 물어다 준 거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어선인 그렇죠. 헌재라는 사람들이 이따구 짓거리를 했다는 거, 시정 잡배만도 못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시일야 방송 대곡이에요. 예, 예.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홍 의원님이 이번 그 3월 10일 네. 서울역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저 양반 나오셨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나오게 된 약속을 예. 하게 된 건데 그 나오게 된 나오시게 된 그 배경 예, 예. 그 저는 뭐 한국당을 비난하거나 한국당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한국당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거지. 예. 자기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다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한국당 안에서 탄핵 백서 만들자고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복당파들한테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놈들이 뭘 잘났다고 와가지고 당에 와서 이래 콩나라 배추나라 뭐나라 하냐. 예, 예. 최소한 니들은 석고대죄하고 네. 잘못했다고나 하고 지금도 니들 뻔뻔스럽게 탄핵한 거 잘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냐. 예.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저 시골에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저 아프리카를 뭐 저 적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무슨 그런 나라냐 우리나라가 부족이냐 부족국가냐 부족국가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법이 어딨냐 도대체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진짜 무슨 뇌물을 드셨냐 대통령이 뭘 했냐 통진당 해산한 것밖에 더 있어 네. 김정은이한테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러고 개성공단 그렇죠. 폐쇄한 거 더 있냐 연금 개혁하고 그런 대통령을 니들이 이렇게 했으면 양심 있으면 니들 한국당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는 예. 뭐 타협돼야 되고 남하고 뭐 들고 뭐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당에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갈증이 있는 거죠. 예. 무기력증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해도 자꾸 저만 왕따 되는 느낌, 자꾸 저만 바보 같은 느낌.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당 의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예.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 예. 많은데. 한 부류는 아유 형님 지금 뭐 그거 지나간 얘기해서 뭐합니까 야 이놈아 지나간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렇지, 그렇지. 무슨 지금 저 조선 상고사가 아니야 우리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겪었던 예. 우리가 빠지 달면서 겪었던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안 된다 첫 번째 이제 그거고 형님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예예예 예, 예. 형님만 무슨 이상한 그야말로 맞다나 저 보수 무슨 그렇지 수구 보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정권이 정말 재수가 좋아서 문재인이 예. 잘못하고 뭐 막 좋아서 또 보수한테 돌아온다 그러자. 엠마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그렇지. 돌아온다 그래도 우리 못 지켜 또. 니들 같은 태도는 못 지킨다. 또 빼앗기는 거지. 탄핵을 당하거나. 쟤네들이 또 촛불같이 또 그렇죠. 장난치고 길거리에 나와서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 강성 귀저 무슨 저 귀족 노조 민노총 뭐 이런 애들 뭐 와가지고 지랄 법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뺏겨. 하. 그때는 진짜 죽는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예. 뭐가 아니었다. 뭐가 잘못됐다. 네. 그리고 뭐를 반성하자 음흠. 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집을 지어야 될 건가. 예, 예.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는데 좀 지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한국당에 제가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처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저로서는 옳은 소리고 바른 예. 소리고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예. 계속 얘기하면 벽에다 저기 저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태국기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심정적으로 맞아요. 그분들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또 보수의 근간이 되는 분들이고 네. 그런 분들과 저는 항상 얘기가 뭐냐면 한국당이 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렇지 않으면 보수에게 기회가 온다 그래도 그 기회는 사이비 보수들하고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사이비 보수들은 결국은 언제든지 자기들 정치적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를 배반하고 네. 또 한국당을 배반하고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가본 겁니다. 아,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것은 이 대한민국 이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그렇죠. 참 엄청난 정치적 이 격변인데 그 탄핵이라는 그야말로 국가적 이 격변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지금의 사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백 몇십 명이 있어요. 예. 대통령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예, 예. 그 야당으로서 물론 탄핵하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통령이 못한다는 얘기지만 실제로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솔직히 대통령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탄핵이 되겠습니까? 탄핵이 안 되겠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야당일 때 대통령 탄핵하자. 그런데 그 박지원 회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민주당하고 야합한 거,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니들 그거 되겠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기다려보십시오. 그랬더니 20명 필요하다 그랬는데 40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6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한 62명, 62명 그러는데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62명 중에 많은 뭐 초선 의원들이나 좀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네. 사람들이 이 지금 우리가 그 우리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진행한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예. 대통령 좀 싫다. 대통령이 뭐 좀 그 뭐 왜 김무성이나 유승민하고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냐. 예, 예.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지 이게 국기를 흔들고 보수를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를 한번 완전히 저 뒤엎어버린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그런 사건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연민의장이 있어요. 캬. 좀 국경 공분하고 오지. 예? 저도 사실은 죄가 큰 게 저는 국회의원들을 믿었어요. 예, 예. 야 설마 자기들이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래도 탄핵에까지 자기들이 저 동의하겠냐? 저 네, 제 잘못이죠. 저도 잘못 생각한 거죠. 예. 솔직히 그 당시 청와대하고 뭐 이런저런 교신을 할 때 저놈들이 지금 약이 올라서 그렇기는 하는데 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그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시작한 거죠. 예. 물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탄핵한 사람들의 변명은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대통령을 그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려면 박근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그 탄핵에 찬성한 그 김무성 유승민 무리들이 반기문하고 같이 정권을 창출하면 박근혜는 완전히 묻고 반기문이 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지. 결국은 성공했습니까? 하하. 반기문도 망가지고 자기도 네. 망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지고 그런 결과를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예. 탄핵은 참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이거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하, 그렇죠. 이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명명백백하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탄핵했다? 그럼 예. 나 탄핵했다고 가서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탄핵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라. 우리 탄핵에 반대했다? 그렇게 심판 받자.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스탠스로 자기들 나름대로 뭐 그동안 업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뭘 하겠죠. 네. 우파 최소한도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커밍아웃해서 네. 잘못했다. 그때 잘 몰랐다. 네. 그때 저놈들이 정치 공작하는 거 몰랐다. 예. 드루킹 8천만 건 저렇게 하면서 저놈들이 뒤에서 다 공작하는 거 촛불 국민들을 현혹시킨 건 몰랐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억셉트. 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보수는 징벌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보수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 그래도 또 그런 기회주의자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말 바꾸고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가 또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지면요. 예. 웰빙 한국당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하면 네. 저는 이 대한민국 보수는 미국 가서 하든지 소련 가서 하든지 어디 저 일본 가서 하든지 해야지 예. 한국에서는 보수가 그 뭐 정의당처럼 몇몇 소수의 맨날 소리 지르는 그런 보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한마디 제가 여기서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 저 보수나 우리 국민들이 예. 잘못 생각하시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라는 거요. 좌익이라는 거요. 절대 과소평가만 안 됩니다.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의 응집력도 엄청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목표를 향해서 그 나아가는 그 진군하는 자세는 우리 보수가 배워야 돼요. 아, 그럼요. 저 사람들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윤창중이건 홍문정이건 가차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죽여버리는 거지. 죽여. 아니, 그거는 그들의 역사가 그래요. 예, 그렇죠. 자기는 자기네 새끼도 아니 자기도 새끼도 뭐 안모지사 뭐 이모지사 이런 사람들 아니다 싶으면 아주 잔인하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매장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 저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윤칼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예, 예. 이걸 못 보게 하고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자꾸 컨트롤되고 있다. 그 제가 미방위원장 옛날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네, 네. 수십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하여간 광고주 공갈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참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네. 한 대 맞으면 참고 두 대 맞으면 일어서고 세 대 맞으면 어떻게 기어라도 다니지만 저 사람들이 지속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조작. 그러면 공작.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유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생명이라도 유지하거나 뭐 그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저 동작동 국립묘지 아니, 요즘 국립묘지도 안 네. 보여주네. 이름도 모를 망월돌 국립묘지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네.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낙인 찍은 사람들. 네. 박근혜 대통령 왜 낙인 찍었습니까? 그렇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요. 실제로 탄핵받을 일을 하셨냐고요. 예, 예. 근데 낙인 찍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근혜 지금 태극기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최순실이하고 뭐가 있었나 보다. 최순실이하고 뭐 있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순실이 네. 평생을 다니면서 그렇죠. 예?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일종의 서번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표현이 좀 죄송하고 그리고 평생 정치한 사람이 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하죠. 다 있죠, 다. 다 있죠. 다 있죠. 네. 그리고 아니 답답하면 정치 뭐 할 때 답답하면 저도
정치권에 있는 뭐 누구 그 사람보다도 예. 내 고등학교 때 친구, 내 길거리의 친구 네.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궁금하고 답답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 네. 아니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도 잘못이 없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뭐 미르 재단 보단 아니 돈을 거기서 한 푼을 쓰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죠. 최순실이 쓰기를 했습니까? 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태극기처럼 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래야 돼요. 네. 뭐 대통령이 뭘 좀 잘못했겠지. 그 윤칼세가 뭐 좀 잘못했겠지. 잘못은 무슨 죽을 놈이 무슨 잘못을 해 잘못을 하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러나 저놈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히면 사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보수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 자식이 뭐 어쩐 놈이 뭐 어쩐 놈이 이렇게 그렇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 진보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자기들은 민주운동 뭐가 있다 그러지만 옛날에 소도둑 말도둑 안 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 정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말하자면 그 정권 없는 사람이 없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참 제가 보기에 파렴치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죠. 그런데 예. 자기들이 말하는 거대한 전쟁 그들이 말하는 진보 전쟁 그들이 말하는 진보 세상 그걸 위해서는 하나같이 자기들이 계속 보호하고 김경수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김경수 들어간 놈을 무슨 그 재판한 사람을 재판 잘못했다고 재판 못하게 하고 기소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진해 우리법 연구에 데려다가 제가 한 공언을 했습니다. 예. 김경수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예. MB 알량한 MB 집에다가 뽑아주고 김경수 뽑아 혼자만 뽑아주면 안 되니까 MB 대신에 김경수 물려줄 겁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 정치적인 예감으로 99.9% 맞아요. 예. 예. 그러나 김경수라는 사람 보세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래. 청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니 일개 지사를 물론 자기네들한테는 훌륭한 지사인지 모르지만 아니 지네 의총에서 말이죠. 저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재판 잘못했다. 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그 무슨 저 판사를 말이죠. 뭐 조목조목 판결문을 따져가면서 그렇죠. 이런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칸세를 보고 계시는 분 우리 말하는 보수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리고요 목숨 바쳐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 저 전쟁터에 나간 사람 싸움하는 사람처럼 예. 칼자국도 있고 뭐 있어요 그거 없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족적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여태까지 말하는 말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아야죠. 그래야 아유 아니 다 뭐 보수하는 사람들은 뭐 가족도 없고 자기 할 일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 재미도 없습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진짜 저 일제시대 때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사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보수 국민이 있고 태극기 같은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두 걸음 나간다. 우리가 거길 믿고 우리가 보수를 지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 김정은이까지 우리가 원수기 때문에 예, 예.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윤창중 대변인도 예. 제가 옛날에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 또 일관되게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예. 그래서 아 저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예. 그 길이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항상 힘은 못 돼서 미안합니다만 아이고, 예, 예. 우리가 그래도 항상 같이 생각하고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예. 세상을 그렇게 저놈들이 그렇게 지들이 말하는 예. 세상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예. 아니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잘 되면 예. 얼마나 괜찮겠어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거 박수 치지요. 네. 이건 뭐 어디 나가면 세계 나가면 제가 의원 외교를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의원 만나고 일본 가서 의원 만나면 미국 의원들이 그래요. 니네 만나기 싫다. 아. 왜 만나기 싫습니까? 여당 새끼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야당 니들은 힘이 없잖냐. 그러니 뭐 내가 니들 의원 얘기라고 만나서 친하다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일본 가서 일본 예, 의원들 예, 예. 한일 의원연맹 제가 뭐 명석이 부회장입니다. 회장이 만나서 민주당 아저씨들은 만나기 싫고 니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이 예. 세계적인 왕따입니다. 지금 예, 문재인 예, 정부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갔습니다만 참 이게 뭐 무한정 듣고 싶습니다만 예. 오늘 제가 우리 홍문정 의원님을 모시고 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보수 우파의 숨겨져 있던 진주랄까 정말 새로운 리더 한 분을 발견한 듯한 제가 그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 여쭤보고 네, 예. 김무성 씨가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해준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김무성이라는 분은 저랑 같이 정치를 시작했어요. 15대, 예. 15대.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애증의 관계입니다. 그동안만. 그 사람으로 봐서는 사람이 좋아요. 넉넉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 그렇죠. 진짜, 진짜, 진짜. 제 네. 나쁜 분입니다. 아. 자, 그 과정에 저희가 다 거의 모든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순간에 그 당시 정진석이라는 분이 원내대표고 그렇죠.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라고 해서 만났고 그 당시 허원재 민정수석도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를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한테. 네. 이미 당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예. 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언을 한 거죠. 네. 그 대통령께서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당원이니까 아. 당에서 뭐 어쩌고 어떻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난 그 결론에 따라가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당의 그 결정에 따라가겠다는 건데 예, 예, 예. 당에서 탄핵하라 그러면 탄핵한다 그러면 탄핵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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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그때 쉬운 말로 갑의 자세,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 당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르겠다는 의미에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는 거고. 그렇죠. 내려가라, 그만두라고 중간에 그만두라고 그러면 사임하라 그러면 사임하는 거고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다 당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당론을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론을 결정해서 당론에서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그 하야를 하든지 예, 예. 그런 의견을 정하기로 하고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다 이제 개판이 나고 만 거죠. 네, 탄핵하겠다는 사람 반대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만 건데 대통령이 대변인 해보셔서 아시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탄핵해라. 야, 나 탄핵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될 거다. 기각을 바랬기 때문에 탄핵을 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겸손한 자세로 그렇죠. 내가 당원이니까 당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지. 예, 예. 당에서 나 탄핵해. 나 헌재 가면 무조건 무죄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분이 차라리 그냥 탄핵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언론이나 촛불이나 뭐 네네. 이분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탄핵을 안 했으면 대통령이 머리채 잡혀가지고 중앙소에 끌려 나왔다. 촛불에 의해서 그때 저 여의도 국회는 다 불탔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데 그나마 니들 국회 해먹는 거는 우리가 탄핵해서 국회 해먹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예, 예. 차라리 갈라서라. 차라리 갈라서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응?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네가 어디 가서 보수 우익이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요. 나쁜 놈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예. 자, 우리 홍문종 의원님께 좀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은 참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그 탄핵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고. 네네. 정말 사필 규정이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서 헌신해 주실 것을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예. 이제 철이 들어서. 네. 이제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거보다도 내가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국민들이 오랫동안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예, 예. 한국당에서 국회의원도 시켜줬는데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예. 남겨야 될 것이 뭘까 정치인으로서 예. 저는 제가 저한테 맞은 사명이 있다면 탄핵백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오를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뭐 솔직히 거기 누구 이름도 나오고 누구 이름도 나오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그 사람들을 벌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백서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수 우익을 사랑하시는 국민들에게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머리 숙여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가지고 네.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뭐 우리 윤창중 우리 네. 저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앞에 나가서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것지만 다 약하대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 뭐 네. 제가 뭐가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 예.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이 일을 더 씩씩하게 네.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더 역사 앞에 당당하게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홍문종 자유한국당 사선 의원 홍문종과의 좌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윤창준 오늘 우리 홍문종 의원님의 말씀 참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이 저는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홍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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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